대구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들 가요. 맞아요. 먹방 여행 많이 오죠. 그래서 뭐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해서 SNS에 계속 올리고 인증샷. 핫한 걸 넘어서서 힙하다 많이들 올리더라고요. 원래 대구가 굉장히 맛있는 특별한 간식들이 많았어요 예전부터. 근데 요즘에 또 핫한 게 그 꿀떡. 전 진짜 어릴 때부터 먹던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꿀떡은 원래 떡 안에 그냥 꿀이 뭐 들어있고 그런 그쵸, 거잖아요. 담근. 네,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떡이 이렇게 막 인절미처럼 이렇게 하얗게 방금 막 갓 젖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싹 절여진 그 소스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어요. 살짝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진짜 너무 맛있어.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달아 보이는데 별로 아무리 찌고도 안 달아요. 그쵸, 맞아. 그게 매력이에요, 맞아.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간식거리가 또 괜찮은 게 있습니다. 대구에. 대구 가면 또 그 납작만두라고 있어요. 아, 납작만두 진짜 좋아요. 나 이게 먹고 싶어서 서울에서 그렇게 찾아다녀도 없어요. 네. 나 진짜 이게 못하는 맛 중에 하나인데. 아, 너무 맛있죠. 왜? 그 만두가 피자네, 소고. 그걸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예, 철판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간장만 간장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파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그래갖고 딱 섞어서 먹으면 요게 그냥 또 먹으면 한 두 판, 세 판 접어가지고 뜨가지고 납작만두는 정말 그 무슨 매력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요. 맛있어요.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쫄면 이렇게 같이 먹으면 상당히 맞아요. 대구 떡볶이, 그 윤옥댕 할머니네. 떡볶이가 사실 대구가 성지예요. 이 맞아, 떡볶이 구심이 있어요, 저희가. 예. 대구 와서 떡볶이 안 드셔보셨다 그러면 사실 약간 여행 핫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다른 지역이랑은 조금 다르게 호출 강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톡 쏘는 맛이 맞아요. 있고. 맞아요, 진짜. 아까 말씀하신 그 윤옥댕 할머니 떡볶이를 전 진짜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우리 수요 미식회 때 나왔던 그 떡볶이를 싫어하시는 떡볶이 할매 그렇죠. 네. 에이 그 매운게 어떻게 먹어? 네. 25년 돼도 이거 한 개 안 먹었다. 왜 보이거든? 그래서 양념 팍팍 넣어주시고